자, 결승전 이제 마지막 라운드 결정되기 직전에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14팀 그리고 36명께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자기장이 이제 밀배 쪽으로 잡혀가지고 밀배 위에 쪽 이제 능선 쪽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아무래도 이 고도 차이를 좀 높은 곳에 자리 잡는 게 좀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자, 클라우드9과 CJ에서 계속 좋은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C9 선수들이 이제 자기장 안쪽에서 OPGG 헌터스 선수들을 보고 나무 능선을 잡고 안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지금 막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막을 까놓고 일단 밀배 쪽에서 계속 쏘기 때문에 양각을 방지하면서 OPGG 헌터스한테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기장이 좁혀질 때 안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합류하는 병력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또 양각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또 되고요. 그리고 골드, 젠지 골드 선수들도 연막을 까놓고 그 맥스티엘 선수들을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총소리를 다 듣고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총성을 내기까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심증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네, 지금 현재 밀배 쪽 안쪽 건물은 전부 다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배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자기장이라서 나가는 입장이 난처하고 거의 못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고개 들었을 때 이런 정도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뭐 포지션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연막 없이 움직이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젠지골드도 방금 연막을 다 쓰면서 겨우겨우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젠지도 사실 이번 대회 많이 절침심했거든요. 충분히 우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요. 네, 항상 꾸준히 좋은 성적을 가져주면서 어떻게 지금 자기장으로 인은 했습니다. 젠지골드. 자, 근데 결국 다음 자기장이 개활주로 결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방한칸 얻어놓고 좀 웃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이러면은 건물에 있었던 선수들도 지금 전부 다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한 선수 샷 정말 좋았습니다, 방금. 그렇습니다. 자, 클라우드9이 간만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라운드가 되겠는데, 오히려 고지 내에서 끝라인을 타고 들어왔던 위쪽에 있는 저 팀들이 조금은 좀 용이하게 유리한 싸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쪽에서 싸움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N2CF가 지금 위쪽 산을 거의 다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NW도 가끔은 뭔가 좀 외로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안쪽에 건물 안쪽은 이거 누가 먼저 나가느냐 싸움인데 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거 알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산 쪽에서 자리를 먼저 먹으면 건물 안쪽에 있는 선수들은 거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 안쪽은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와서 자기장 안쪽을 한 명이라도 먼저 인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 클라우드9의 석 선수는 뭐 거의 혼자 하는 게임이죠?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좋은 땅이 이래서 중요한 건데, 자, 자기장이 웃어준 만큼 충분히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기장이 움직이면서 모든 선수들이 다 나가고 있는 와중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위쪽에 있는 CJ2CF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한 그런 상황. 아, 지금 콩두 스타일이 일단 먼저 들어가서 안쪽을 자리 잡고 이제 연막으로 버티기를 시전하고 있거든요. 예, 또 팀마다 컬러가 다르긴 한데,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먼저 선 이동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있는 콩두가 되겠습니다. 이 연막이 많아도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RS 지금 너무 힘들어요. 대기 선수 혼자 나오는 게. 아, 데미지 보세요. 지금 자기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역시 눈길은 또 순방 선택해주고 있고요. 방 안에서 이제 구상 아마 감고 있겠죠. 네. 이 에스카가 그 에스카야? 네. 전향했다고 들었는데. 네. 자, 일단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젠지골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3명 유지하면서 겨우겨우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게 로켓 아마 헐크가 이거 다 마크해줄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오른쪽 편에 있는 병력이 안 잡혔다면 나가는 길이 양각이 됐겠지만 지금은 찍고 나갈 수 있는 젠지골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도 막고 있어요, 지금. 자, 계속 에스카를 필두로 해서 좋은 자리에 들어왔고요. 네, 같은 선수들끼리 길막하면 안 되죠. 이러다가 이제 자기 잡고 그만 막아요. 이거 어느 정도 리스크는 거의. 네. 지금 맥스틴 무노이도 방어하고 있고 스타일이 지금 연막으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엔투스에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지금 봤거든요. 자, 나가면 이제 잡힐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일단 구상을 통해서 에스카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순위라도 조금 올려보겠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스타일 너무 개활지라서 사방에서 두드려 맞고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마지막 자기장이 결국에 엔투스 F 쪽으로 웃어준 만큼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CJ 엔투스고요. 네, 끝까지 차량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기장 밖에서 가야 돼요. 하면서 무난하게 엔투스 F가 결국 자, 진입